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밤늦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최근에 워낙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이야기 나오니까 유통은 좀 이제 어떻게 돌아갈 건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 궁금합니다. 네. 그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있었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한국 주식 시장도 안 되지만 유통도 진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네. 참 그게 이제 델타 변이 때문에 사실 뭐 6월 달 정도까지는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델타 변이가 워낙 세게 여파를 미치다 보니까는 뭐 백화점 셧다운도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델타 변이가 너무 세게 퍼지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화장품, 뭐 면세점, 백화점 주가가 다 하락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생각보다 요 델타 변이가 좀 그래도 일찍 좀 그래도 잡혔고 또 백화점 이 일반적인 고객들도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트래픽이 줄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뭐 자기가 스스로 위생을 잘 하면 뭐 자신이 있나 봐요.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예전 이렇게 크게 확산됐을 때보다 트래픽이 이렇게 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적응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상황이. 네네네. 그래서 8월 중순까지는 되게 우울했는데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트래픽이 상당히 빠르게 회복이 됐고 9월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 기존점 성장률이 20% 이상까지 증가를 했고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먼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게 또 약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저희가 위드 코로나를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국내 거리 두기 완화 단계. 뭐 이거는 뭐 이미 11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소비 심리도 이미 바닥을 치고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죠. 근데 이제 백화점주가 조금 우려되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2단계,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2단계는 글로벌 여행 재개인데 이거는 또 조금 갸우뚱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백화점이 이제 어느 정도 사치형 소비인데 지금 명품 런 같은 것들이 막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에서 소비하는 금액이 연간 2019년 기준으로 한 30조 원 정도가 됐거든요. 아, 맞네요. 예, 그렇죠. 많죠.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가 한 360조 정도인데 그러면 거의 한 7-8% 정도 차지하는 그런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품 런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한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돈이 계속 2년 동안 세이브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뭐 서민들 안 좋은 부분들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가처분 소득이 유보되고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쇼핑할 30조 원을 지금 백화점에서 그쵸, 쓰고 있다. 그렇죠. 국내 소비로 지금 풀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냉장고, 세탁기, 소파 이런 걸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됐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사셨어요. 네.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롯데 하이마트 같은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죠. 예, 전년도 베이스가 되게 높으니까. 그리고 명품은 이제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명품 런의 수요가 결국은 그런 해외여행 수요가 이제 국내로 흐르게 되면서 그리고 오락 레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이제 유형 상품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백화점 소비가 상당히 좋아진 것이 아니냐고 이제 합리적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되면 이제 그런 명품 런의 수요가 해외 여행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백화점을 함부로 또 중장기적으로 좋게 말하기엔 좀 어려운 거죠. 주가 오른 것도 없는데. 백화점은 구조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전고점을 높이면서 가기는 어려운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온라인화라는 상당히 큰 시대적 흐름이 지난 10여 년간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뭐 모바일에서 판매되는 거의 대부분 온라인 유통이 유형 상품이거든요. 예, 그리고 공산품이고 그거는 거의 뭐 백화점하고 겹치기 때문에 백화점은 구조적으로는 안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또 경기가 좀 업사이클로 접어들었을 때 소비 심리가 바닥치고 올라올 때 이제 그런 때 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단기적인 투자 매력도가 좀 있는 거죠. 네. 가장 크게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어떤 큰 흐름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변수들이나 저희가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될 이슈들이 있을까요? 백화점 업체들이 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예, 신규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또 글로벌 여행이 재개가 되면은 또 상당히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또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해 보시면 작년에도 백화점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하반기에는. 왜냐하면 명품하고 가전, 생활용품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롯데하이마트 같은 가전 양판 전문 채널하고 백화점이 다른 게 뭐냐면 백화점은 말 그대로 백화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5만 개 SKU가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들어서는 하이마트는 꺾이고 있지만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패션 카테고리가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네. 지금 요즘에 그쪽 좋아요. 네, 네. FNF나 뭐 이런 쪽 다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아동 이번 그 9월 달 실적 보게 되면 상당히 고무적인 게 뭐냐고 하게 되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명품은 20% 성장을 했는데 이 아동 스포츠, 영 패션, 남성 의류 막 이런 것들은 30% 이상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상품 믹스가 또 개선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명품보다는 그런 패션 쪽이 훨씬 더 고마진이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큰 흐름 10년에 걸쳐서 이제 바뀌는 큰 유통에서의 흐름이 온라인이다 그렇죠? 이제라고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오늘 또 가져오신 내용 보니까 좀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도 그렇죠? 한번 짚어볼게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뭐냐고 하게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 때 기대되는 채널이 세 개 있어요. 면세점하고 이제 백화점하고 그리고 편의점도 뭐 심야 시간대 트래픽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수 입지 유원지나 뭐 이런 데 실적이 안 좋았을 테니까는 이제 그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대형마트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차트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식품 온라인 시장을 누가 패권을 잡아가느냐 이 게임으로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싸움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마트가 상당히 패권을 잡아 가고 있었어요. 홈플러스하고 롯데마트가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 온라인 투자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롯데마트는 좀 온라인 투자가 이마트보다 훨씬 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의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의 월마트를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이 녹색 이제 이 화살표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유통에 대해서 이제 여전히 질문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네. 쿠팡이 지금 뭐 40달러 넘었다가 네. 지금 뭐 30달러 정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요즘에 이마트가 또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한 것도 되게 많고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요기요를 또 인수를 했어요. 네. 이 온라인 유통 시장은 사실은 안 가본 시장이잖아요. 예, 안 가본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경험을 하고 있지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있고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네. 투자자들도 헷갈리고 이제 기업하는 이 경영진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큰 그 흐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구분을 해보게 되면 온라인에서 돈 버는 방법은 세 가지다.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되는 것은 세 가지다. 그게 뭐냐고 하게 되면 그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공산품인데 모든 카테고리를 다 다루는 메이저 공산품 온라인 시장이다.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는 공산품이 전체 시장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전체 소매 시장 그렇지가 않죠. 대형마트가 작지가 않죠. 우리가 생필품 같은 경우는 다 대형마트에서 소비를 하잖아요. 근데 온라인 유통은 뭐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만져보고 직접 보고 신선도를 체크하고 사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화가 상대적으로 덜 돼 있어요. 네. 반면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어가요. 다 온라인에서 네. 사요. 네. 그러니까는 표준화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 온라인에서는 공산품이 메인인데 그 공산품 가운데서도 이 아주 보편적 카테고리를 다루는 예를 들어서 쿠팡이나 G마켓 같은 경우 SKU가 600만 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없는 게 없어요. 네. 그런 메이저 공산품 카테고리를 핸들링하는 이제 그런 유통이 가장 커요. 시장 이게 네. 80%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입장벽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럼 뭐 어차피 오픈마켓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도 필요 없고 네. 그냥 중개만 해줘 끝나는 거거든요. 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뭐 BEP 간신히 하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뭔가 돈 벌기가 되게 힘든데 다만 여기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 아마존 효과 같은 걸 기대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쥐어짜기라는 거예요. 네. 벤더들한테. 그래서 지금 쿠팡만 하더라도 매출이 14조까지 증가를 했잖아요. 네. 이 매출 증가한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14조면은 GP 마진을 0.1% 포인트만 올려도 영업이익이 1,400억 정도가 증가합니다. 네. 이거 되게 크죠. 예. 그러니까는 이런 GP 마진 개선을 추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플랫폼 형태가 되면서 추가적인 신규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개 할 수 있는 그런 줄기세포 같은 회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다음이라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은 회사가 무서운 게 뭐예요? 이게 플랫폼 회사라 가지고서 어떤 신규 사업이 나올지 몰라요 아무도. 붙이면 다 붙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다가 정부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분석하기 힘든 게 이런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알겠지만 밸류에이션이 안 되고 비싸다고 팔라고 할 수도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힘든 건데 이제 그런 걸 추구할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유통시장에서는 이제 쿠팡, 네이버, 지금 위에프 티켓몬스터, 이베이코리아 이런 업체들이 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그래도 뭔가 좀 가시성이 보이는 업체들이 쿠팡하고 네이버 정도이고 네. 쿠팡하고 네이버는 근데 방향은 반대예요. 쿠팡은 유통업체로서 플랫폼 업체를 지향을 하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이미 플랫폼 회사로서 유통 시장에 발을 슬쩍 들여놓았다. 네. 근데 이제 너무 깊이 드러나서 이제 빼질 못하지만, 네.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공산품이긴 한데 뭔가 차별적인 카테고리 MD를 통해서 진입장벽을 형성해놓고 사업을 전개하는 회사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신사복은 내가 뭐 굉장히 잘해. 그 다음에 여성복은 여성복 패션은 이 사이트가 되게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애완견 뭐 이런 펫 같은 이런 상품들은 이 회사가 제일 좋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화되어 있는 그렇죠. 특화되어 네. 있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그 차별적인 MD를 형성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규모는 작지만 M&A 그 가치가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메이저 유통업체들한테 굉장히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보노보스 같은 이제 신사복 전문 업체 같은 경우 미국이거든요. 이번에 월마트에 피인수됐고 W컨셉 같은 이제 신사복 여성복 패션 전문물은 쓱닷컴에 피인수됐죠. 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속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티켓 같은 거 많이 파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뮤지컬. 여기가 온라인 몰도 있는데 네. 그거는 1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장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연 티켓은 인터파크가 최고죠.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M&A가 결정이 됐죠. 예. 그 야놀자로 2,500억 정도의 이제 피인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번가도 사실은 여기로 자리매김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예. 온라인 몰이 작진 않은데 7조 원 정도 돼서 작진 않은데 뭔가 다른 쿠팡이나 뭐 이베이 코리아에 비해서 뭐 특별한 장점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면서 해외 직구 시장에서는 뭔가 이 11번가 아마존 협약이 이 팀이 굉장히 뭔가 플레이를 잘할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근데 규모는 작아요. 우리나라 해외직구 시장이 한 4조 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이 160조인데 그럼 뭐 크게 그 유통 판도를 갖다가 바꿀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11번가의 기업가치 제고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파크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저 위에 있다가 메이저 공산품 저 시장에 있다가 너무 좀 경쟁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슬쩍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너무 제가 혼자 말하는데 아니요. 네. 원하시는 네. 대로 말씀하실게요. 네. 그 마지막이 편하게. 뭐냐면 네. 이제 식품 카테고리예요. 식품 네. 카테고리는 공산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대형마트도 있는 게 좋고요. 네. 네. 그리고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유통할 수가 있는 별도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해요. 예, 콜드체인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CA 저장고라든지 뭐 이런 별도의 물류센터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여기는 시장 점유율을 높게 형성을 하게 되면 이 직소싱 같은 거, 산지 직매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좀 더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 메이저 공산품 시장에서는 그 자체만으로 마진 내기가 힘든데 여기는 식품 온라인 사업 자체만으로도 3-4% 마진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추구하고 있는 게 이제 쓱닷컴 오아시스 마켓컬리 같은 비즈니스거든요. 회사거든요. 이 회사들 세 개가 지금 내년도에 다 상장을 앞두고 있죠. 예, 그래서 내년도 유통시장이 상당히 또 재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마트가 한국의 월마트를 추구하면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패스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예, 오아시스를 아 죄송합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갑자기 이 회사의 방향성이 저 위로 휙 가버렸어요. 바뀌었네요. 예, 네. 가버렸습니다. 월마트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6%도 안 됩니다. 아마존이 38%인데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아, 온라인. 예. 예. 네. 그러니까는 월마트는 온라인에서는 싸움이 안 돼요. 전체 온라인에서는. 근데 월마트는 식품 온라인이라는 특수한 카테고리에서 아마존을 이기고 올라섰기 때문에 실적과 주가가 저렇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월마트를 추구한다고 하게 되면 이 쓱닷컴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마트와 시너지를 추구하면서 계속 이 식품 온라인 쪽에 패스를 걸었어야 돼요. 더 펀더멘탈을 강화시키면서. 근데 공산품의 메이저 회사인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식품 온라인이란 조그만 요 시장 작아요. 한 15%밖에 안 돼요. 네. 전체 온라인에. 요 조그만 골목 대장에서 이제 1등 먹겠다는 꿈을 갖다가 예, 뛰쳐나와서 이제 큰 운동장에서 내가 한번 1등 해보겠다 이런 야망을 품고서 지금 나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오아시스랑 마켓컬리는 잘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쓱닷컴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지금 별도 상장하고 있잖아요. 아, 그럼 또 큰 의미는 없네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마트를 투자하는 것과 쓱닷컴을 투자하는 건 또 별개죠. 쓱닷컴은 이제 별개의 회사고 이마트는 큰 그림에서 이베이 코리아와 쓱닷컴을 계열사로 두고서 이제 이게 버무리는 거죠. 거기에다가 스타벅스라는 또 상당히 로열티 높은 네. 고객의 로열티가 높은 또 그런 채널을 하나 회사를 두고 있고 네. 그래서 이마트의 투자 포인트가 이제 사업의 방향이 상당히 달라진 거죠. 왜냐하면 이베이 코리아가 회사 너무 커요. 거래액이 17조나 돼요. 네, 쓱닷컴 같은 경우 4조밖에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는 이제 쓱닷컴에서 뭐 영업 손실이 뭐 1000억이 나오든 예, 영업이익이 뭐 500억이 나오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쿠팡하고 맞짱할 때는 저 이베이 코리아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나올지 얼마만큼의 규모가 커질지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이제 쿠팡이 뭐 이렇게 말씀드리 좀 뭐하지만은 정말 울트라 이 아주 어마어마한 깡패라 돈 엄청나게 쓰면서 지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6% 포인트씩 연간으로 올리면서 하고 있거든. 작년에 14%였는데 올해 상반기 20%로 올라왔어요. 시장 점유율이 올라와서 네, 네. 아마존도 미국의 거의 독점의 의심을 받고 있는 아마존도 연간 6% 포인트 시장 점유율을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빠르게 지금 쿠팡이 시장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공룡하고 이제 그 맞짱을 뜨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죠. 네. 이제 피를 흘리고 나서 이긴다라면 정말 대박이 나는 거.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마트의 시가총액은 뭐 지금보다 서너 배, 다섯 배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PSR로 아예 밸류에이션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보자, 그렇게 또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마트의 투자 내년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다음에 예, 이 내년도의 비즈니스가 상당히 예상하기가 힘들어졌다. 예, 그걸 믿으신다면 이제 쿠팡하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이베이 코리아 저희 이마트를 지금 가격에서 뭐 계속 사는 거죠. 네. 계속 사는 거죠. 네. 계속 사는 거고 그게 걱정된다면 굳이 이제 서둘러서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네네. 온라인 이제 유통 쪽 이야기를 오래 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하면 사실 화장품 관련해서도 많이들 관심 가지실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이제 마스크 쓰고 네. 오랫동안 다니다가 물론 한동안 방역 지침은 지켜야겠지만 영향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네. 그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벗고 하면 화장품 많이 팔리겠지 않느냐. 뭐 맞아요. 물론 립스틱은 않아요? 많이 팔리겠죠. 근데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걱정이 어떻게 되냐면 중국 사실 한국 시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중국 시장인가요? 정말 미안하지만 한국 여성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네. 한국 화장품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중국 시장이 정말 큰데 최근에 나왔던 그 브랜드 순위를 보니까 한국 브랜드가 눈에 안 띄고 오히려 중국 브랜드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뭐 퍼펙트 다이어리 뭐 이런 업체들하고 쉐링 뭐 이런 회사들 몇 가지가 들어간 걸 바이 쉐링이죠. 그런 회사에 들어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한국이 밀렸구나 드디어. 그러면서 갑자기 LG 생활건강의 최근 주가 하락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엔 중국에서도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중국에서 장사하고 있는 코스맥스나 콜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나머지 그동안의 영화를 누렸던 화장품 업체도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짚어주시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게 이제 지금 화장품 업체들 주가가 무슨 회사가 막 무슨 엄청나게 막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네. 52주 전저점을 뚫고 있거든요. 네. 그 LG생활건강은 또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연간 주가가 하락한 적이 없는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우량주입니다. 네. 주봉을 그려보게 되면 이만큼 안정적인 투자처가 없어요.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네, 영원히 상승하는 것 같은 게 드디어 이번에 깨진 그래서 거예요. 지금 주가를 계속 가게 되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연간 주가가 하락하는 네.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가 무슨 큰 문제가 생겼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이제 일단 매크로를 먼저 아까 도 잠깐 이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중국 시장 중국 소매 판매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크로가 안 좋은데 뭐 개별 종목이 가기 힘들잖아요. 네. 특히 화장품 소매 판매가 이제 플랫 성장밖에 안 하니까 이런 걸 이때까지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 소비 억제 뭐 이런 것까지 맞물려 가지고서. 자동차 이제 외산 못 사게 하는데 화장품도 외산 못 사게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식에 대한 불안감이 또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거기에다가 마침 실적도 좀 이제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경쟁은 좀 더 터프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3분기 실적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도 뭐 훨씬 시장 기대치 미스를 하게 되고 LG생활건강의 증입폭도 굉장히 이제 줄어들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중국의 화장품 소비 시장은 여전히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럭셔리 소비 확대. 럭셔리 소비 확대. 네. 럭셔리가 이제 럭셔리 프리미엄 그 시장이 일반적인 OECD 평균 한 65%에서 70% 정도 사이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50에서 5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중국 화장품 시장이 한 15%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거를 매스하고 프리미엄을 나눠보게 되면은 이제 프리미엄 럭셔리 쪽이 한 뭐 25% 정도 성장을 한 거고 반면에 이 중저가 쪽은 한 5%밖에 성장을 못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럭셔리 화장품에 대한 중국의 수요가 사실은 뭐 에스티로더, 로레알, 시세이도 네.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 상승을 이때까지 견인한 거고 그건 후도 마찬가지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C뷰티의 부상이거든요. 차이나 그러니까요. 뷰티, 예, 네. 로컬 브랜드 업체들. 근데 이제 이런 로컬 브랜드 업체들은 럭셔리는 타겟하지 못해요. 예,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저가, 중저가는 지금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중저가 브랜드들은 다 밀리고 있어요. 이니스프리가 이제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에뛰드하우스도 거기에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네.
그 아모레퍼스픽은 사실 중국에서 사업이 LG 생활건강하고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LG 생활건강은 한국에서 아모레퍼스픽한테 2010년 초반에 다 깨졌어요. 럭셔리 빼놓고 럭셔리도 뭐 설화수가 훨씬 위에 있었고 네. 뭐 그 라크베르, 이자녹스, 뭐 더 페이스샵 이런 것들이 다 아모레퍼스픽한테 밀렸거든요. 네. 그래서 살아남은 게 이제 후밖에 없었는데 그게 세웅지마로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온라인 벤처 브랜드들의 그런 그 C뷰티의 그런 네. 돌격을 다 피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됐지만 아무튼간에 아모레퍼스픽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도 중저가가 중저가 중심으로 밀었고 네. 설화수는 신비주의로 남아 있었고 중국도 설화수는 신비주의로 남아 있었고 네. 이니스프리, 라네즈, 마몽드, 에뛰드 이 이들 중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 이제 그 가져온 그래프가 있는데 네 이걸 크게 하면은 크게는 안 되는 거죠? 네네. 이게 자료실 게시판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더 네. 네, 이게 이제 중국 네. 아모레퍼스픽의 중국 사업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설화수의 매출 비중은 예전에 뭐 2010년 초반기 5% 뭐 이거밖에 안 됐어요. 주로 라네즈가 핵심이었고 이니스프리가 이제 너무 국내에서 잘하다 보니까 이니스프리를 중국에 들고 왔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네. 이니스프리 매출 비중이 막 50%까지 치솟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로컬 브랜드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로 중저가를 타겟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도 온라인화가 엄청나게 진행이 빨리 됐어요.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 이 화장품 시장을 볼 때는 가장 이제 그 깊은, 머릿속 깊은 곳에 온라인 벤처의 시대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가져놓고선 접근을 해야 돼요. 네. 온라인 벤처하게, 온라인이면 어딜 타겟하죠? 오프라인을 타겟하는 거죠. 침투하게 되는 게. 그리고 벤처 브랜드들은 럭셔리 못 갑니다. 네. 중저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온라인 벤처의 대척점에 있는 그 브랜드들은 뭐냐면 원브랜드 샵들이에요. 네. 예, 오프라인 점포에서 중저가를 전개하고 있는 업체들. 그러니까는 지금 더 페이스샵, 스킨푸드, 내추 리퍼블릭,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요즘 샵 찾기 쉽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시장이 위축됐고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니스프리가 엄청나게 이제 고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아모레퍼스픽의 그 사업 전략이 특히 데미지가 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고 하게 되면 중국 화장품 시장에 경쟁 심화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 브랜드가 계속 쭉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완전 춘추전국 시대라 가지고서 1, 2년에 한 번씩 1등 브랜드가 바뀌어요. 네. 아까 이제 뭐 바이체린 말씀하시고 예. 그다음에 퍼펙트 다이어리 말씀하셨는데 바이체린이 이제 2010년 초중반에 1등 브랜드로 올라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카슬란이라는 브랜드가 한 2년 동안 또 성행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재작년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퍼펙트 다이어리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는 또 화사자라는 브랜드가 떠오르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막 엄청나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4개의 2010년 이후 떠오른 4개의 브랜드를 다 코스맥스가 히트시킨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코스맥스의 중국에서의 그런 입지는 엄청나죠. 네. 또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뭔가 기술 개발을 하고 중국의 로컬 브랜드들이 네. 기술 개발을 하고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갖출 시간이 없어요. 조금만 타이밍이 늦으면 도태되니까. 그러니까 네. 더욱 뭔가 그런 인프라를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코스맥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 놀라운 게 전체 중국 화장품 시장이 플랫 제로 성장하고 있는데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화장품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코스맥스를 사시면 돼요. ETF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 화장품, 로컬 화장품의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시게 되면 네. 코스맥스를 투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콜마도 그거 원래 콜마가 전문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그렇죠. 그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콜마가 한국에서는 규모가 더 컸어요. 네. 예, 그리고 사업도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예, 1992년에
두 분 다 이제 윤동환 회장님하고 이경수 회장님이 둘 다 두 분 다 대웅제약 선후배 관계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윤동환 회장님이 나가셔 성공을 하시니까 또 이경수 회장도 나와가지고서는 또 따라서 또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두 분의 사업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 이경수 회장의 코스맥스가 굉장히 더 도전적이었고 공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콜마가 계속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점을 하고서 이렇게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중국 시장을 본 거죠. 근데 이제 콜마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했던 게 일본 콜마가 이미 상해에 진출을 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콜마가 그쪽에 이제 투자도 받고 기술도 받은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형님이 이미 하고 계신데 거기 가기가 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쭈뼛쭈뼛 하는 사이에 코스맥스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그때도 재밌는 일화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게 되면 원래 그 중국에 진출을 할 때의 그 목표는 목적은 뭐였냐면 중국이 그 당시에 이제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했잖아요. 싸게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전 세계에 뿌리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경수 회장님도 로레알의 수주를 받았는데 뭐 중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면 더 싸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접근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최경 총경리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이제 중국 한번 시장 조사를 해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1년 후에 들고 오는 그 결과서가 사뭇 달랐던 거죠. 이제 최경 총경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중국을 생산 기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의 파트너로 가야 될 것 같다. 중국이 소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어를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 중국의 로컬 브랜드를 바이어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전개하는 게 훨씬 더 전망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방향을 확 틀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처음으로 글로벌 ODM 기업으로 이제 코스맥스가 들어가서 로컬 브랜드들의 수준을 확 올려준 거죠. 그래서 2010년 중반에 이제 상해 화장품 박람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박람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거기 가보게 되면 마치 빅뱅의 대형 브로마이드처럼 상해 화장품 산업에 이제 그 키운 이제 그런 개국공신들 막 이렇게 브로마이드가 뜨는데 거기에 최경 총경리가 5명 가운데 한 명으로 엄청나게 막 크게 사진에 나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전략적 판단이 코스맥스를 글로벌 이제 탑 1위 글로벌 화장품 ODM 1위 업체로 이제 만들게 된 이제 그런 계기가 됐죠. 화장품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남아있는 내용도 있어요. 호텔신라 이야기, 해외직구 이야기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외직구는 이제 아까 11번가가 아마존과 전략적 제휴를 맺게 되면서 그러면서 11번가의 기업가치 제고에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어떤 시장의 판도를 갖다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이제 요약돼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위드 코로나가 두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거리두기 완화와 소비 심리 회복과 국내 소비 개선 이거는 상당히 가시성이 높아 보여요. 그죠? 근데 해외 여행 재개는 사실 아직 그렇게 딱히 손에 잡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웃바운드의 80% 이상이 다 중국, 동남아, 일본인데 뭐 일본은 모르겠지만 중국하고 동남아를 우리가 선뜻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와이나 뭐 미국, 뭐 유럽은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외여행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게 아직 그렇게 가시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백화점 쪽을 갖다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면세점이다, 호텔신라다. 이것도 두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국인 아웃바운드 확대. 이거는 되게 가시성이 높아 보이죠. 일단 해외여행 재개된다라고 하여도 내국인 아웃바운드 무조건 증가할 거예요. 그리고 호텔신라의 실적을 보더라도 시내 면세점하고 인천공항 면세점 두 개가 나눠지는데 시내 면세점은 이미 매출 규모가 되게 커요. 2019년 수준보다 더 넘어요. 지금요? 네, 이미. 왜냐하면 중국의 기업형 대공들이 워낙 화장품을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근데 인천공항이 텅 비어 있죠. 그게 8천억짜리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없던 매출이 중국인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5천억 정도는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인천공항이 역마진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에 인천공항은 다 손실 났거든요. 인천공항 협상력이 워낙 세가지고서.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호텔신라나 호텔롯데가 워낙 사업규모가 커져서 인천공항이 역마진 내역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똑같은 매출이 일어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500억 이상은 더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중국 인바운드까지 회복된다면 그러니까 사드 보복 조치 이전 수준으로
그거는 정치적인 게 걸려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확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된다면 그때는 시내 면세점의 마진이 엄청나게 좋아지죠. 기업형 따위공은 지금 물건 팔 데가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 물건을 싸게 사가고 있어요 지금 면세점들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서 영업이익률 3% 막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15년 동안 호텐신라를 봤는데 시내 면세점 영업이익률 3%는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 지금 떠리치고 그쵸? 상사처럼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면세점이. 예예.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인바운드가 회복이 되면 소형 따위공도 생기고 개별 여행객도 생기고 그러면은 굳이 기업형 따위공한테 그렇게 물건을 싸게 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의 마진이 10% 이상으로 예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중국 하이난 뭐 중국 면세점 이쪽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쪽이 카테고리나 가격 경쟁력이 높다기보다 중국인들이 지금 아웃바운드를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적으로 하이난 쪽으로 이제 예, 투어를 갔다가 투어리즘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서 그러면서 커진 거지 그쪽에 뭐 경쟁력이 상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그렇게 높아서 중국인들이 소비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 중국인들이 여행이 정상화되면 그러면은 한국 면세점으로 다시 또 트래픽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근데 준비하신 그래프를 보니까 내국인 아웃바운드, 중국 인바운드 이런 거랑 같이 따이공이란 게 있는데 따이공이 뭐예요? 따이공이 보따리상. 예, 보따리상이죠. 보따리상. 중국인 보따리상.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소형 따이공이 있고 대형 따이공이 있고 대형 따이공 이제 보따리가 필요 없죠. 그냥 전화 주문하면은 이제 그냥 다 에어로.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면세점이 망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준 거예요, 상사처럼. 그래서 상사 같은 장사를 했어요. 근데 기업 따이공한테 그냥 덩어리 도매로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네, 지금 뭐 굉장히 관세청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준 거죠. 그래서 이미 2019년에 한 2,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으니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고 또 인천공항의 수익성도 개선되고 하게 되면은 4,000억까지도 충분히 영업이익이 도달할 수가 있다. 중장기적인 거죠. 이거 내년 힘들고요. 그러면 이제 호텔신라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수혜가 큰 소매 유통업체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아 근데 앞서 하이난 그 시티즈 면세점 아니 워낙 크니까 바잉 파워가 생기면은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등했어요.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원래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위권이죠. 우리나라 1등. 근데 이제 규모를 보게 되면 규모를 보게 되면 살짝 1등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호텔신라나 호텔롯데의 그런 매출 규모보다는 떨어져요 많이. 아 그럼에도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의 매출 비중이 제가 한국 같은 경우에 거의 7, 8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이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매출 규모로 봐서는 거기는 한 50%예요 화장품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화장품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바잉 파워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호텔 신라 호텔 롯데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건 재밌는 거니까 시간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쇼핑 행위를 두 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밖에 안 해요. 아 그래요? 구글에서 쇼핑하지 않잖아요. 아마존에서 또 그러네요. 바이두에서 쇼핑하지 않습니다. 알리바바에서 하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쇼핑까지 하거든요. 많이 합니다. 저는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시장의 특징, 네이버의 약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고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특이하게 해외여행 나갈 때 자국 면세점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모든 걸 사가지고 해외를 나가요. 그런 좀 웃겨요. 편이 그거 들어올 때 다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히는 거는 둘째치고 일반적으로 쇼핑을 하는 게 해외 나가서 해외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들어오는 게 이제 정상이잖아요. 사실 그 바리바리 싸들고서는 10여 일 정도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한국의 그 여행자들은 소비자들은 이 캐리어에다가 면세 상품 살 거 공간을 미리 확보를 해놔요. 그래서 그걸 채워놓고서는 그 불편하게 무겁게 그걸 다 끌고 다니면서 입국을 해요. 왜 그런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한국 면세점이 가장 싸고 제품의 카테고리도 다양하고 수량도 네.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아웃바운드가 재개됐을 때도 이제 중국 국여가 그렇게 한국의 면세점을 누르고 1등을 유지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많이 올 거예요. 항상 근거리 여행이 제일 많아요. 아웃바운드는. 그래서 한국 여행 많이 올 거예요. 한국에 여행을 올 때 자기네에서 사갖고 들어와야 되나? 그렇죠. 푸동공항 면세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 국여가 이제 하이난도 운영하지만 푸동공항도 운영하거든요. 네. 푸동공항 면세점에서 다 쇼핑을 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불구하고 한국에 이제 와서 한 5, 6일 정도 여행하다가 출국하는 이런 거를 상상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상상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의 카테고리 경쟁력이나. 네. 그래서 하이난 면세점이 그렇게 커진 거는 이제 트래픽 때문이지 중국인들의 네. 여행 트래픽 때문이지 중국인의 여행 트래픽이 이제 아웃바운드로 이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하이난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잘 나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나라 작은 나라인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아, 전 세계 1위예요 저희가. 예,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유통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투자 전략에 대한 팁 간단하게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지금 이제 그 유통 업체에 대한 투자가 이게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산업으로 볼 때는 지금 소비 유통 산업이 제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예요. 네. 이 온라인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소비 패턴도 바뀌고 산업 구조도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유통이 제일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상장되는 업체가 다 지금 사그라지는 채널에 있는 업체들만 상장이 돼 있어요. 네. 롯데, 신세계, 현대, 뭐 오프라인 주요 업체들. 2010년 네. 이전에 이제 짝 먹던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투자할 데가 없어야 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되게 재미가 없죠. 네. 그래서 실제 산업하고 주식 투자하고 가장 이질감이 큰 게 이런 유통 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경쟁이 격화되니까 자기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니까 그쵸, 예. 투자자 주주 입장에서는 박터지게 싸우는데 무슨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게 아마존이 상장돼 있으니까 아마존 주가는 막 이렇게 지금 헤게모니는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쿠팡도 미국에 투자한 미국에 상장된 게 아쉽지만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의 네. 유통회사들 다 합쳐도 이제 그 크잖아요. 근데 내년에 드디어 이제 그런 온라인 플레이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켓컬리, 뭐 오아시스, 쓱닷컴 네. 이런 업체들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이런 그 시장의 헤게모니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소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상관없이 뭔가 내가 판매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신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훌륭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는, 사라지는 그런 기업들 예, 그런, 유심히 그렇죠. 네, 보는데 네. 그중에 또 뭔가 그 선별해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팁은 없을까요?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온라인화가 진행될 때 가장 수혜를 본 그 밸류체인의 어떤 경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에요. 해외 진출하는데 벽이 없어졌잖아요. 예전에는 해외 진출할 때 지사도 세우고 임대도 하고 직원도 뽑고 그래서 또 소비 마케팅도 조사를 해야 되고 시장상 이런데 그런 게 필요 없었잖아요. 해외 직구 되게 되면서 그래서 지난 10여 년 동안 주가 상승 거기다 중국인 소비가 플러스 됐죠. 그러니까 글로벌 브랜드 아디다스, 나이키, 커링, LVMH, 로레알, 에스티로더, 시세이도 한국의 LG 생활건강 이런 업체들이 그런 소비 패턴 변화에 가장 큰 수혜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인 소비하고 온라인하고 결합됐을 때 최대 시너지를 발생을 시켰죠. 중국 다음에는 또 어디가 있겠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계속 그 브랜드력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인도도 있을 수 있고 동남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는 시대의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처는 브랜드력이 견고한 예, 그런 글로벌 브랜드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한국 업체들이 아니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의 프로스펙스가 나이키가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나마 이제 그래도 네. 후가 네. 지금 그래도 글로벌 브랜드가 들락말랑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매출 규모로는 럭셔리 브랜드 가운데서는 세계 넘버 2예요. 랑콤 다음이에요. 네. 에스티로더나 시세이더보다 절대적인 매출 규모도 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거는 이제 통합해서 보게 되면 중저가가 당연히 매출 규모가 크겠죠.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일 테니까. 그죠? 시장 규모가. 네. 근데 럭셔리만 따지게 되면은
후가 전 세계 넘버 2예요. 굉장히 규모가 큰 브랜드. 사실 근데 화장품 하면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예전하고 다른 게 옛날에는 그 마스크팩 해가지고 하나 히트 쳐가지고 완전히 난리였는데 브랜드 하나만 터지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건데 요즘에 그런 품목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저가 쪽이 주로 그렇고요. 네. 중저가 쪽은 이렇게 워낙 미투 제품 만들기 쉽잖아요. 네. 예, 그 카피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 히트를 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대체로 이제 좀 사그라든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럭셔리 브랜드는 한 번 이 트랙에 오르기가 힘들지 한 번 오르면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럭셔리 브랜드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지금 당장에도 코스메스 국내 법인 실적이 좋은 게 이제 그 가이 멀티밤 같은 이런 히트 브랜드가 또 지금 3천 원씩 팔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번 터지면 이제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좋아지는 거죠. 근데 가이 멀티밤이 과연 내년에도 그렇게 히트를 칠까? 그거는 좀 퀘스천 마크죠. 네. 그래서 중저가하고 럭셔리하고 상당히 좀 그 산업이 많이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항상 이제 오실 때마다 차분하게 또 꼼꼼하게 재밌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네, 출연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네. 네, 여기서 3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수석연구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왔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